당 제8차 대회는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 상황 시 위협 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 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절도기동미사일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검열사격훈련은 처음으로 실전 도입된 절도기동미사일 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연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 능력을 부리적으로 평가하며 실전 행동 절차를 숙달할 목적 밑에 진행됐습니다. 절도기동미사일 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해서 800km 개선의 표적 지역을 타격할 때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